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립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네네. 만나는 브랜드입니다. KSR의 신작 베스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SR의 베스타는 그냥 디스토션이 아니고 앰프의 파워부에 연결해서 사용할 때 최고의 사운드가 재현되는 프리앰프 페달입니다. 간편한 휴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 페달 파워를 사용하면서도 진공관 앰프에서 느낄 수 있는 내추럴하고 두툼한 질감과 헤드룸을 제안한다 라고 하고 있네요. 기존 KSR 센스 페달은 모던 하이게인 앰프 사운드의 영역대가 맞춰져 있는 반면 베스타는 80-90년대 앰프들에 입각한 중저음이 풍부한 미디엄 하이게인 영역대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일반 디스토션 페달처럼 앰프 인풋에 연결해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파워부에 연결했을 때 두툼한 질감과 헤드룸이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마샬의 JCM800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파워부만 사용을 해서 네. 샌드 리턴으로 지금 요 베스타를 연결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마샬의 사운드라기보다는 베스타의 사운드를 직접적으로 듣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인풋으로 다이렉트로 연결한 사운드도 한번 나중에 한번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연결 모드, 세 가지 연결 모드를 지원합니다. 클린, 3채널 프리로 사용 시 선택하고요. 트루 바이패스, 페달보드 중간에서 일반 디스토션 페달처럼 사용 시 선택합니다. 버퍼, 페달보드의 첫 단에서 나머지 페달들과 연계를 위한 버퍼 신호로 출력 시 선택합니다. 클린 채널, 레벨과 톤 컨트롤을 사용해 사운드 메이킹이 가능합니다. 리듬 채널, 3밴드 EQ와 게인, 레벨 노브를 사용해 사운드 메이킹이 가능합니다. 리드 채널, 3밴드 EQ와 게인, 레벨 노브를 사용해 사운드 메이킹이 가능합니다. 브라이트 토글, 일반적인 앰프의 브라이트 노브처럼 전체적인 톤을 밝게 합니다. 필, 3단 포지션 톤 스택이 가능하고요. 상단은 풍부한 저음, 중단은 타이트한 저음, 하단은 두툼한 미드를 제공합니다. 모드, 포지션별로 KSR 앰프의 사운드 모드를 선택합니다. 상단 크런치, 중단 풀 세츄레이션, 하단 빈티지 하이 게인이네요. 일단은 그러면 모드는 다 상단, 네. 그리고 두툼한 미들, 그리고 브라이트 토글은 다 일단은 해제한 상태입니다. 일단 클린 채널 먼저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실제 진공관 앰프의 클린 네. 사운드와 비슷한 이 힘있고 자글자글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색깔이 보이시죠? 파란색이 리듬 채널입니다. 좋습니다. 게인도 좀 높여볼게요.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요 필 스위치를 중단에 네. 타이트한 저음을 좋습니다. 한 번 더 올려서 이 80-90년대를 대표하는 이 마샬 앰프들에서 느껴지는 이 조금 약간 쏜 듯한 느낌이 기본 디폴트 사운드로 내장이 되어 있고 확실히 이 저희가 물론 앰프의 파워부를 사용을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다이렉트로 연결한 사운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크겠지만 진짜 진공관 앰프를 사용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요거 한 번만 중단으로 네.
어, 힘이 장난 아니죠? 이 KSR의 모든 페달들이 그렇지만 힘이 엄청 납니다. 빈티지 하이게인까지만 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볼륨이 너무 커지면 볼륨을 조절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리드 채널을 들어볼 텐데요.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볼륨을 높이고 자 다음에 이거를 풀 세츄레이션으로 바꿔서 볼륨 조절해 볼게요. 필 스위치 마지막으로 중단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인도 좀 시원하게 줘볼까요? 올려볼까요? 좋습니다. 네. 이 KSR이 항상 이런 앰프와 같은 스타일의 페달을 생산을 하는 브랜드거든요.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다뤄볼 EQ라든지 일반적인 페달들도 생산을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페달형 앰프. 근데 이제 요즘에 최근의 추세들은 앰프 시뮬이 들어있는 그죠. 페달형 앰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 UAD도 그랬고 뭐 다른 브랜드에서도 굉장히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실제 앰프의 샌드리턴을 이용을 해서 앰프 파워블을 사용한 사운드를 연출을 하는 페달인데 저는 이 베스타를 만나서 듣는 내내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굉장히 강력한 하이게인을 갖춘 3채널의 앰프를 페달형으로 복각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연주자들이 앰프의 채널들을 노브로 돌려가면서 설정을 하고 풋스위치를 사용을 해서 앰프 헤드의 클린 사운드, 미드 사운드, 저기 크런치 사운드, 리드 사운드를 사용하는 연주자들이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꽤 많았었거든요. 그죠. 그거를 이제 페달형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있고 실제로 이게 페달 사운드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힘있는 진공관 앰프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 이 입자 자체가 그 목욕탕 냉탕 가면 그 이렇게 예전에 위에서 떨어지 그죠? 물 폭포 이 버튼 빵 누르면은 엄청난 수압으로 때려맞는 요즘도 있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른들 저도 거기서 이러면서 이제 맞잖아요. 그 정도의 음압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저희가 이제 뭐 팬더 앰프든 마샬 앰프를 들었을 때 그 소리가 시원한 것과 음압감이 이렇게
꽉 압축돼 있는 소리랑은 좀 다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압축이 엄청 많이 돼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힘이 그냥 그래서 폭포 그 그게 정말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욕탕에서 이거 맞는 거 말고 정수리나 다이렉트로 때려 맞는 느낌. 거기에 이제 소리도 이제 깨끗하게 올라오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펙터 타임즈에서 리뷰를 하면서 그 소리가 앞으로 나오는 이펙터들이 좀 많이 나왔을 당시 때 보면 저희가 미들이 너무 좀 강조돼 있거나 아니면 좀 컴프감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았는데 이건 그렇진 않아요. 되게 내추럴하게 올라온데 엄청나게 압축돼 있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뭐 얼마나 지금 대단하게 뭐 소리를 들려드린 거는 뭐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뭐 어떠한 게 있는지 약간 살펴보는 느낌인데 이 페달을 제대로 공부하려면 정말 많이 연구를 해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 리뷰만 보지 마시고 또 해외 다른 유튜버들 리뷰도 맞습니다. 보시면서 이 톤이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거랑 맞는지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 채널을 보면서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셔가지고 직접 연주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쓰임새는 다양하고 만질 것도 많고 활용성도 대단한데 이게 입문자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앰프를 공부하는 것만큼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턱대고 사시면은 뭐야 이거 소리가 왜 이래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느 정도 앰프와 이펙터를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워낙 잘 만지시는 분들 그리고 앰프를 잘 쓰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들으시면 나 빈자리 있었는데 이 내가 아쉬웠던 게 이걸로 채워지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포인트로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조평 드릴게요. 목욕탕의 압축 암마 이거 뭐냐 그 뭐죠 폭포 아 그게 이름을 모르겠네요. 일단 한 조명 드리겠습니다. 압축 폭포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 목욕탕에서 만든 압축 폭포수처럼 소리가 시원하다. 엄청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풀 세츄레이션 모드. 저는 아까 크런치 모드 들었을 때는 살짝 이런 거였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풀 세츄레이션 모드를 듣는 순간 와 이건 진짜 상남자 앰프다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빈티지 하이게인 모드도 멋있었지만 풀 세츄레이션 모드는 꼭 한번 이런 시원한 사운드 힘 있는 사운드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경험해 볼 만하다라고 정리를 내리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8.5.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이 KESR에 다른 제품 갖고 찾아뵐 거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